랩을 하는 동안만은 멈춰버린 시간 신경을 써 내게 쏟아지는 피나 대체 와, 그게 잘한다. 무슨 노래냐는 사람들의 말 나 이에 맞게 살라고 그러면 젊어지냐고 나이를 먹었어도 할 수 있단게 프리스타일 와 이거를 랩으로 하신다 yeah. 아니 저는 한 잔에 이렇게 랩이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 젊게 사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좋죠. 젊을 수밖에 없어. 네. 마음은 지금도 10대야, 10대. 아, 정말. 아,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노래가 랩이 나오냐고. 여기 완전 10대야. 저보다 더 빨라. 랩이 나오냐고. 네. 우리 누님 정말 오늘 너무 정말 대단한. 아,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뜨거운 박수.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음악 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네네. 건강식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네. 아, 하여튼 우리 준호는 드리는 걸 좋아해. 그 우리 큰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예, 계속.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감사합니다. 이 하간포 해변에 또 아주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해안의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냥 꼭 먹어보고 가야지라.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남준 선생님 여기까지 예. 언니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쭈꾸미 맛있다 고 소문 듣고. 아 그러세요? 영어 먹으러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니 지금 쭈꾸미 맞죠 이거? 예예 예, 쭈꾸미 맞습니다. 와 쭈꾸미 왜 이렇게 커? 쭈꾸미 좀 아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쭈꾸미가요? 네. 이 문어 아니에요 문어? 여기 쭈꾸미는 이게 소라 껍질이거든요. 예, 예. 이 껍질 안에 예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 안에 들어가 예, 들어가 이렇게 왜 들어가 있어요? 어머 그게 쭈꾸미가 이제 이거 자기 다리 보호하려고 여기 들어가서 살라내려고 여기서 들어가서 살라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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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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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거 나 처음 봤네 이거 야 진짜 저 안에 완전 들어갔구나 그 신기하다 안에 들어가 있네 지금 쭈꾸미가 제철이죠? 제철이죠 여기 그 한번 먹어봅시다 빨리 사줘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자 예. 들어가시죠 어디로 가요? 예, 여기 침이 마른다, 침이 막 고인다, 침이 고여. 아니, 쭈꾸미를 할 수 있는 요리, 아까 전에 쭈꾸미 너무 신선하던데 그걸로 혹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 있을까요? 아유, 여기는 쭈꾸미 삼총사가 아주 유명해요. 쭈꾸미 뭐예요? 쭈꾸미 삼총사. 삼총사? 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삼총사가? 쭈꾸미 샤보샤보, 쭈꾸미 탕탕해, 탕탕해. 쭈꾸미 물에. 아, 그거 물에도 있어. 그러면 저는 다 먹어보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삶는 거라 엄청 싱싱하고 맛있어요. 저는 왕돈가스로 좀. 저는 왕돈가스로 좀. 저희 왕돈가스로 팔아요. 야, 이게 지금 뭐. 이게 개그냐,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쭈꾸미 먹으러 왔는데 왕돈가스 무슨 왜 그러는 거야? 저희 팔을 깨자는 거야? 저희 코미디계에서는 이딴 건 그 코미디라고 취급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아 정말 죄송한데 세 가지 요리 다 주세요. 드릴게요. 세 가지 요리 다 달라고 시켰어요. 네. 네. 세 가지 다 주십시오. 네. 탕탕이가 쭈꾸미로 있구나. 원래 낙지 탕탕인데. 아 태안하면 쭈꾸미 유명한 거 다들 아시지라. 아침 해가 떠오르기가 무섭게 쭈꾸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우리 최영목 사장님. 쭈꾸미 잡는 방법이 참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라 껍데기가 줄줄이 올라오면 그 안에서 쭈꾸미가 그냥 쏙 하고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딱 이맘때 3월에서 5월에만 만날 수 있는 소라방 쭈꾸미 오메 야 이건 정말 크기부터 아주 그냥 전혀 달라본디요 태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쭈꾸미 탕탕이 거침없이 조사 그냥 사정없이 조사부렸어 그래야 사장님이 쭈꾸미를 그냥 탕탕탕 치는 동안 그 안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먹기 좋게 또 예쁘게 온갖 채소를 다 준비한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깨를 더하면 쭈꾸미 탕탕이 완성이 되어봅니다. 참기름 대신 우리 사장님들이 만든 특별한 비법 양념 소스와 육수를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에 두 번 반하는 쭈꾸미 물회가 완성이 되므로